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베리데이션입니다. 베리데이션이 뭐냐면은 다 사실상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베리데이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지금 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입은 스트링이라는 것은 이 컨텐츠에 들어갈 것은 스트링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베리데이션입니다. 그죠?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settled에 들어가는 것은 불린 값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validation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validation이 있습니다. mongoose validation 그러면은 여기 있죠. validation에서 예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name, type, string, required true. required가 뭔지 알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name이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instantiation 할 때 name property를 빼고는 instantiation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게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기본 개념이죠. 그 외에도 min 최소 숫자에서 min 6, max 12. 그죠? 6과 12 사이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도 validation이고 bacon required true. 그죠? 아닌 경우에는 why no bacon 이런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펑션이 줄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해서 펑션이 들어가는데 이 required 해서 이게 true 혹은 false라는 값이 이 펑션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this.bacon this.bacon이 이거잖아요. 이것의 숫자가 3보다 크다. 3보다 크면은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되면은 이 드링크는 이제 required 요소가 되어서 반드시 커피나 티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3보다 작게 되면은 요거는 false, required는 false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다 써야 돼요 나중에. 사실 수업 시간에 다 하나씩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 그러기는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보고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읽어보신다 보고 그 바이어 같은 경우 타입은 휴먼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입 할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를 줄게요. 아이디에서 이거는 넘버 들어가겠죠. 넘버고 모든 지설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id of 지설 지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이죠. 그죠? 마켓 파티시펀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휴먼 짓을에 이해가 된 거죠. 그리고 아이디는 넘버고 required는 어떻게 되나요? required는 당연히 true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셀 역시도 타입은 number 타입이 아니라 아이디 제가 실수했네요. 타입 number 그리고 마찬가지 셀러도 타입 number라고 이름이 buyer ID, seller I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죠? 다음에 required 역시 true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반드시 그 ID가 사는 사람의 ID와 파는 사람의 ID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컨텐츠는 뭐 굳이 글의 내용을 required 해서 false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굳이 글의 내용을 다 기술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글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settled 이건 어떻게 될까요? settled는 default 해가지고 fals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게 되면은 settled는 false가 된다. 불린값은 false가 된단 말이죠. 그죠? traded at 마찬가지 이거는 자동으로 required 해서 true.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min length, max length, 뭐 trim. trim 같은 경우에는 trim은 빈칸을 딱 없애란 말입니다. true 하게 되면은 스트링들 사이에 있는 빈칸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 나중에 코딩 할 때, 임플멘테이션 할 때 우리가 하나씩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custom validation 하고 여기 있는 이 페이지는 상당히 사실 중요한 것도 상당히 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보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평이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몽구스 밸리데이션입니다.